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올리언오브의 리에고요. 여기가 어디냐? 바로 여러분들 바다가 보이는 강원도 양양입니다. 오늘이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첫 리얼리티라고 할 수 있죠. 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재밌는 경험도 많이 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직도 끝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를 남았다고 하니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기상미션이라는 걸 해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밥도 먹고 아침을 먹은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. 저희가 또 아시다시피 저희는 또 늦게까지 연습하고 좀 올빼미족이라고 하나요? 부엉이족인가? 아무튼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아무튼 오랜만에 그래도 밥 먹으니까 좋네요. 역시 한국인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조금씩 빗방울이 아까보다는 조금 굵어지고 있는데 또 이게 또 여행의 묘미 아닙니까? 어제도 약간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에 저희가 또 나가는데 딱 나가기 전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. 와,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. 아, 비 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제 날씨가 너무 되게 좋아가지고 너무 다행이었고 오늘도 또 아침에만 이럴 것 같고 또 이따 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. 비 오면 또 비 오는 대로의 묘미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지나오면서 이게 꽃이 있네요. 꽃 보이십니까? 누가 꽃이게 이런 거 하잖아. 여기 또 이거 피고 있다. 이 친구 오, 되게 이쁘다. 이 친구도 이렇게 펴서 이렇게 꽃이 되나 봅니다. 제가 이제 노년이라고 해야 되나요? 노년 생활을 저는 좀 뭔가 이렇게 서울 말고 너무 완전 이렇게 한적한 시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외곽 쪽 가가지고 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또 우리 자식 토끼 같은 자식들과 함께 이렇게 노년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. 뭐 또 그때 가서 또 마음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하지만 지금 당시엔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대전 사람이고 저희 집 쪽에 도솔산이라고 쬐끄만 산이 하나 있었거든요. 동네 뒷산 같은 느낌이어서 약간 친구들끼리도 맨날 주말이나 이럴 때 되게 산에 많이 갔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도 나고 되게 좋네요. 산에 그냥 생각 없이 걷다 보면 되게 생각 정리도 잘 되고 머리가 맑아져요. 여러분 피톤치드 현상이라고 하죠. 저를 반겨주는 감독님. 아이 형 그러면은 또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곧 또 만납시다 여러분. 사랑합니다.